현대미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는 얼마나 다양할 수 있을까요? 1975년 저널리스트였던 톰 울프는 The Painted World라는 저서를 통해 현대미술과 그 비평가들의 관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대미술계를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비평가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톰 울프는 현대미술이 극단적으로 문학으로 치닫고 있으며 비평가들의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상, 개념 미술 등으로 빠르게 변화해 나가던 당시 미술계의 흐름이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추구하던 끝에 결국 문학이 되려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울프는 현대미술계가 지나치게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저서에 대한 반응은 당시에도 매우 분분했으며 주디스 골드먼과 같은 비평가들은 울프가 현대미술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미술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해는 예술 비평과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감정과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데이네카는 1899년 러시아 출생 미술가로 20세기 전반 소련 미술계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특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공식 예술 사조로 선택했던 스탈린 시대에 소련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네카는 노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청년들과 행진, 전투 등 소비에트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의 예술은 소비에트 시대를 이상화하는 수단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예술적 표현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과 경험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인간의 용기와 아름다움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주제를 통해 오늘날의 관람객에게도 공감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최근 유럽을 기점으로 데이네카의 작품에 대한 주목도가 국제적으로 높아진 것은 현대 예술계가 다시금 리얼리즘과 신고전주의 등을 재평가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러시아 내전의 영웅적 행위를 묘사한 페트로그라드의 방어와 아침 등이 있습니다. 장팅겔리는 1925년생 스위스 출신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예술, 즉 키네틱 아티스트였으며 유명 여성 예술가 니키드 생팔의 배우자로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인 예술에 반발하기 위해 유머와 기발함, 부조리함을 강조했던 그의 작품 세계는 다다이즘과 연관지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팅겔리는 철골 등 산업용 재료들을 이용해 기계 조각품들을 만들었는데 모터를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이거나 고의적으로 파괴되는 등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뉴욕에 대한 경의로 1960년 뉴욕 현대미술관의 정원에서 공개한 자동파괴 퍼포먼스였습니다. 복잡한 기계장치로 구성된 이 작품은 예정된 시간에 맞춰 화려한 불꽃과 연기를 피우며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당시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예술의 영속성과 창작물이 지닌 파괴적인 힘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술과 기술의 관계,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남았습니다. 1968년 독일에서 태어난 볼프강 틸만스는 사진가이자 영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터너상을 수상했으며 모마, 테이트 모던 등 여러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통해 폭넓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틸만스는 어릴 때부터 게르하르트 리히터와 앤디 워홀 등의 작품을 접하면서 미술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1983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에 머물며 패션과 음악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향후 예술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틸만스의 초기 작품은 친구들이 등장하는 클럽의 일상적인 장면을 묘사했으며 ID, Interview 등 유명 음악 잡지에 게재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작품의 접근 방식을 의미 있는 쾌락주의라고 설명하는 틸만스는 자신의 주제를 관찰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로서 존재하며 주류 미디어에서 간과하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포착합니다. 2023년 타임즈는 그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베로니카 라이언은 1956년생으로 카리브해의 화산섬인 영국의 해외 영토 몬트세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라이언은 일상의 오브제, 특히 과일 열매 등 음식을 소재로 한 조각 작품을 주로 만드는 작가로 부드럽고 쿠션감 있는 소재를 병치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2022년 터너상 수상자이기도 한 베로니카 라이언은 이주와 소외감, 상실 등의 주제를 다루는데 터너상의 심사위원들은 그녀가 조각 언어를 확장하는 데 있어 개인적이고 시적인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의 조각 작품들은 거대하고 기념비적이기보다는 소박하고 친밀한 형태를 선호하면서 배려심과 회복성을 발산합니다. 각 조각품은 머리망, 붕대와 같은 신체 관련 재료를 사용해 의인화하고 보호감과 소속감을 강조합니다.
라이언이 재료를 다루는 사려 깊은 방식은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은유합니다. 즉, 모든 존재가 지니는 사소하지만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꺼이 다가가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1956년 멕시코 출생으로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칼라 디아즈는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 다양성을 융합하여 꿈과 기억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그녀는 회화와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멕시코의 전통과 미국적 팝문화의 요소를 혼합하면서 초현실적인 구성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졸중 등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은 후부터 디아즈의 회화는 인내와 변화의 증거를 보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뇌졸중의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시작된 불면증은 수면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만들었고 모두가 잠든 새벽의 그림에 몰두하며 얽히고 설킨 꿈과 기억은 작품을 제작하는 데 뜻밖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꿈과 가족, 고향에 관해 이야기하는 디아즈의 작품은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어 관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활기찬 디아즈의 팔레트는 꿈과 기억의 본질을 포착하는 장면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드라마틱하고 생생한 감수성을 펼쳐냅니다. 1956년 호주 출생의 조각가 존 미드는 콘크리트, 알루미늄, 자동차 페인트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부드럽고 유기적인 형태의 기하학적 조각들을 만드는 작가로 1990년대 중반부터 호주 미술계에서 중요한 아티스트로 부각되었습니다. 미드의 작업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관람객과 작품 사이에 조성되는 풍부한 분위기로 영화에서의 미장센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던 시골의 작은 퀴어 소년이었지요 라고 농담하듯 말하는 미드는 퀴어 커뮤니티에 관한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조각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복잡한 층을 탐구해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매우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관람객이 자신만의 관점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아름다움과 힘, 저항과 욕망과 같은 복합적 특성을 찾아내기 위해 미드는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 면밀히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사유와 감정의 그릇이며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일상 속의 비범함에 대한 그의 관찰과 발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니키 노주미는 1942년 이란 출생 작가로 국가적 권력과 폭력 사이의 역학을 탐구하는 현대 미술가입니다. 그는 이란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1960년대 후반 미국으로 이주해 40여 년 이상 머물며 회화를 통해 사회, 정치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주미의 예술 세계는 그의 개인적 역사와 배경, 정치 운동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란에서 정치혁명에 참가했던 그는 나라에서 추방된 후 사회의 권력 구조와 폭력에 관한 심오한 작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정치적 논평보다는 다층적 해석을 촉발시키기 위해 모호한 드라마의 세계로 관람객을 안내합니다. 그의 예술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 원수와 정치인들을 상징하는 정장 차림 남성들의 묘사이며 이러한 모티브는 종종 유머의 코드를 통해 드러납니다. 노주미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정치적 역경에 맞서고 1980년대 미국의 지배적 예술 흐름이었던 미니멀리즘 철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통해 예술을 진화시켜 나가면서 현대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숀 크루파는 1979년생에 뉴욕시를 기반으로 한 예술가로 자연과 인간의 의식, 그리고 창조성과의 관계를 퍼포먼스 등을 활용한 독창적 작품 세계를 통해 발전시켜 왔습니다. 크루파는 자연계의 생명체를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창조와 파괴의 역동성의 근원을 표현하려 합니다. 그는 다양한 매체와 주제를 실험하며 고대로부터 미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인류와 환경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도록 유도하며 자연과의 연결과 공감을 이루어내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지구라는 별의 지속 가능성과 지구상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의 공존, 그 미래 등에 관한 고찰 또한 그의 작업에 포함됩니다. 존 크루파의 삶과 작품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연결과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들의 관계에 관한 탐구이며 그의 예술은 관람객을 명상적인 공간으로 안내하여 인간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어떤 책임감과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제임스 터렐은 1943년 LA에서 태어나 빛과 공간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관람객에게 영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유명 예술가입니다. 그는 심리학과 수학을 공부했으나 이후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터렐의 예술은 인지심리학과 퀘이커 신앙으로부터의 영향으로 관람객이 명상을 통해 깊은 자기인식과 우주와의 연결을 경험하도록 유도합니다. 터렐은 1960년대 중반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라이트 앤 스페이스 운동의 주요 인물로 이 운동은 빛과 공간의 인식에 중점을 두며 빛의 투영과 반사, 그림자 등을 실험하여 시각적 인식을 통해 비물질성의 에너지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2013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터렐의 개인전에서는 빛과 색상, 공간을 다루며 장소 특정적 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미술관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Aiden Rain인데 이 작품은 미술관의 원형호를 다이나믹한 빛으로 채움으로써 우주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빛의 물질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체인에이 톰슨은 1975년생 미국 아티스트로 그의 작업은 제약을 통한 예술 창작 과정의 탐구 그리고 예술의 순환에 관한 분석과 그의 독특한 사색을 보여줍니다. 특히 톰슨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때로는 이를 따르고 때로는 거스르면서 작품 제작 과정에서의 우연성과 제약 사이의 상호작용을 실험하고 창작의 주관성을 최소화하여 우연성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업인 크로노크롬즈 시리즈는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 좌표로 색을 정의하고 시간에 따른 색상의 변화를 추적합니다. 또한 갤러리와 자본을 통한 예술의 순환과 분배를 만들어내는 기존 시스템에 의문을 던지는 작품도 그의 주요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그는 실제를 절대적인 것이 아닌 확률적인 개념으로만 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알고리즘 등의 제약을 통해 확률이라는 수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초기작 검은 그림들부터 크로노크롬즈, Stochastic Process Paintings 등은 이렇듯 우연성을 포용하고 현실의 변동성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일라나 삽디는 1986년 콜롬비아 출신이며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과 예일 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삽디의 작품 세계는 출신지인 콜롬비아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아우릅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추함, 유혹과 거부감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며 특히 콜롬비아에서 경험한 축제 카니발로부터 영감을 받아 매우 생생한 색감과 역동적인 표현을 선보입니다. 카니발은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세계적 축제로 사회 규범에 도전하고 퀴어 정체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이상적인 배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삽디는 디지털 콜라주와 드로잉뿐 아니라 아크릴, 오일, 비즈왁스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작업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공포와 과학 소설의 영역을 넘나들며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신체 자체의 변형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그녀는 현재 뉴욕, 런던, LA 등 여러 도시에서 전시에 참여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그녀의 작품은 휘트니 미술관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었습니다. 1977년 미국 출신의 미술작가 제이크 롱스트레스는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예술가로 미술 분야에 있어서 그는 주로 미국의 풍경과 서브컬처를 다룹니다. 그는 매우 사실적인 묘사에 집중하면서도 색채와 형식에 있어서 독특하고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그가 주로 그리는 미국 서부의 풍경 속에는 광활한 하늘과 산, 사막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풍경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이면의 쓸쓸함과 고립감, 숭고함을 포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추어진 감정과 의미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는 미술뿐 아니라 음악과 팟캐스트의 영역을 넘나들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가족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록밴드의 리드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형 데이비드와 영화 감독인 배우자 한나 피델과도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그의 작업은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영감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67년 스코틀랜드 태생의 로나 로버트스는 풍부한 색채의 오일 페인트와 콜라주의 독특한 혼합으로 추상과 구상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넘나들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들로 눈길을 끄는 작가입니다. 로버트슨의 작품들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얽히고 설킨 이미지의 숨바꼭질 게임을 유발하며 그녀의 작품은 감상과 동시에 발견의 과정이 됩니다. 1950년대에 휘날리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로부터 1920년대풍 패션의 모자를 쓴 목욕객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대의 메아리를 담은 그녀의 인물들은 강렬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익명성과 미스터리를 유지합니다. 로버트슨의 예술은 사라져가는 순간들을 포착하며 과거와 현재가 감정과 기억의 소용돌이 속에서 캔버스 안에 어우러집니다. 그녀의 그림은 밝고 장난기 있으며 지적 깊이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인상주의의 파스텔톤으로부터 상징주의의 몽환적 분위기, 페미니즘적 요소까지 150년에 걸친 미술사를 결합하여 오늘날의 감상자와 공명합니다. 1980년 미국 출신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오랜 기간을 보낸 알렉스 다코르테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장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언어를 보여줍니다.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뒤 필라델피아 예술대학과 예일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그는 매우 방대한 매체를 활용하는 아티스트입니다. 회화와 조각, 비디오를 아우르는 다코르테의 작품은 일상적 사물과 소비주의, 대중문화와 신화, 문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혹적인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다코르테의 전시는 순수함과 퇴폐, 기이함과 혼란스러움을 특징으로 하는데
가장 주목받았던 그의 작품 중 하나는 이탈로 칼비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세서미 스트리트의 파란색 커다란 새 작품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옥상 정원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코르테는 소비문화의 본질과 현대 생활에서의 신화의 역할,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연극과 일상, 친숙함과 초현실적 정서를 결합하여 현대미술계에서 중요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라나 베굼은 1977년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이주했으며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영감을 받아 정체성의 유동성을 경험하면서 동서양의 문화와 전통을 넘나드는 예술적 표현을 펼쳐왔습니다. 미니멀리즘의 기하학적 추상과 전통 이슬람 예술의 복잡한 패턴으로부터 영향받은 베굼의 작품은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한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베굼의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형태, 색상 그리고 빛의 탐구입니다. 런던의 첼시 예술대학과 슬레이드 미술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베굼은 초기 작품에서 공간에 관한 세밀하고 예민한 감각을 보여주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추상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오늘날 베굼의 국제적인 명성은 그녀의 예술적 언어의 보편성을 보여주며 세계 곳곳에서의 개인전과 비엔날레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관람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루트, 방콕, 런던과 같은 다양한 도시에서의 레지던시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건축과 문화로부터의 경험을 통합하여 예술적 탐구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2020년 뉴욕으로 이주한 독일 출신의 작가 플로리안 크루어는 1986년생으로 현대사회의 불안, 욕망과 정체성 사이의 긴장감을 다루며 특유의 강렬한 색채와 묘사로 눈길을 끌고 있는 이머징 아티스트입니다. 독일 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크루어는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고교 졸업 후 수년 동안 건축 도장공으로 견습을 받았으나 예술가로 살기 위해 다시 쾰른과 뒤셀도르프 미술아카데미에서 건축과 미술을 전공하며 작가 피터 도익으로부터 사사받았습니다. 크루어는 고야, 렘브란트와 같은 전통적 회화 방식과 프랜시스 베이컨의 강렬한 내면 세계의 표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긴장감이 그의 작품의 모티프입니다. 그는 세상에는 끊임없는 불안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아니요, 모두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습니다. 크루어는 작품을 통해 이러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개인적 투쟁들을 그려내고자 합니다. 독일 태생의 미국 예술가 키키 스미스는 1954년생으로 추상 조각가였던 아버지 토니 스미스와 배우이자 오페라 가수였던 어머니 제인 로렌스로부터 예술적 기질을 물려받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스미스는 인체의 신비와 취약성을 탐구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재료로 표현주의적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스미스는 주로 인체, 특히 여성의 신체에 집중했고 생식기관이나 소화기관과 같은 까다로운 주제를 다룸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체에 관한 심리적 관점과 선입견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애칭, 석고, 왁스, 청동, 유리, 도자기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아름답지 않은 주제를 통해서도 매우 아름답고 시적인 작품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점차 인체의 표현을 넘어 새와 별, 늑대, 상상 속의 동물 등 다양한 요소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통해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밝은 끊임없는 변화와 탐색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페어필드 포터는 20세기 미술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지적이며 수수께끼 같은 예술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주류였던 추상표현주의자들과 같은 세대에 속했으며 특히 윌리엄 드 쿠닝과 같은 이들과 가깝게 지냈지만 평생 동안 자신만의 스타일로 구상적 표현에 관심을 유지했습니다. 포터는 1938년 우연히 프랑스 나비파 화가들이었던 피에르 보나르와 에두아르 비아르의 전시회를 방문했는데 이것이 그의 그림 스타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비파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일상생활 속 풍경과 인물들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즉각적인 인상을 표현하며 미국적인 스타일의 회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포터는 회화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당대 어떤 작가보다 소박하며 절제되어 있었고 작품을 통해 위대함을 과시하거나 허황된 세계를 표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포터는 비아르가 그러했듯이 평범함 속에서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했으며 평면적, 직접적이며 가식이 없는 방식의 그림으로 그 아름다움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클래스 올덴버그는 20세기 미술계의 독특한 흔적을 남긴 예술가로 그의 이름은 팝아트와 함께 자주 거론되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이 단순히 팝아트의 범주에 국한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소비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논평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올덴버그의 초기 작업은 맨해튼의 상점가와 거리에서의 삶을 반영한 더 스토어 프로젝트로 그는 예술계가 무시하던 일상의 물건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일상의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이러한 신념을 그의 작업 전반에 걸쳐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의 부드러운 조각 시리즈는 예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그는 캔버스나 비닐과 같이 단단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햄버거, 아이스크림 콘, 타자기와 같은 일상적 소재를 다양한 조각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전통 조각의 견고성과 영속성에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유연성과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부드러운 조각 작품들은 익숙한 것과 비범한 것 사이의 경계에서 평범한 것들이 일상 속에서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는 경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브루노 카탈라노는 1960년생으로 모로코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성장한 작가로 여행과 이주의 주제를 탐구하는 독특한 조각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젊은 날 선원으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작품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작인 여행자들 시리즈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인물들을 통해 현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카탈라노는 초기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했지만 2004년 작품 제작 중 우연히 발생한 결함이 그의 예술적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결함은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특징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 탄생한 여행자들 시리즈는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의 전시를 시작으로 베니스 등 전 세계의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관객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카탈라노의 조각상들은 관객에게 자신의 삶과 여정을 성찰할 기회를 전달하며 인생의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발견과 손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현재 뉴욕 소호의 아카디아 컨템포러리에서 American Games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발표한 작가 존 브로시오를 소개합니다. 존 브로시오는 1967년생 캘리포니아 출신의 작가로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인생의 대부분을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고 합니다. 언젠가 조지 루카스와 일하는 꿈을 꾸며 수많은 몬스터와 마법사, 마녀들을 그렸으며 미국의 유명 특수시각효과 기술자인 레이 해리하우젠의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UC 데이비스에 진학하여 그곳에서 훌륭한 회화 작가 웨인 티보와 리처드 분칼 등의 지도를 받으며 그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영화적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작품 속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혼돈과 토네이도에 대해 그는 새로운 생명은 항상 임박한 죽음과 동시에 탄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브로시오는 그를 매혹시키는 우주의 홀로그래픽 원리,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실제로는 더 높은 차원에 대한 투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이러한 그의 관심은 그의 작품의 초현실주의적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조셉 그리겔리는 미국의 예술가이자 학자로서 그의 예술 작품과 연구는 주로 작가 자신이 청각 장애인으로서 경험한 소통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겔리는 1956년에 태어나 10살의 나이에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는 예술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문학과 시각 문화에 대한 학자로서의 관심을 넓혀 직접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화 조각입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작가 자신과 세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는 수많은 메모와 종이 조각들을 세심하게 배열하여 콜라주 작품들로 변환했습니다. 이 조각들에서 그는 가장 평범한 대화들 속에서도 유머와 인간성을 통해 삶의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겔리의 예술에서 장애라는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일방적 관찰이 아니라 상호 대화를 이끌어 나가며 그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침묵이 지닌 풍부한 표현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코 출신 예술가인 에바 코타트코바는 1982년생으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집단적인 몸 개념을 탐구합니다. 집단적인 몸이란 사회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몸체로 간주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의 존재에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강조한 것입니다. 코타트코바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배제당하는 소수 집단과 개인들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예술을 통해서 이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코타트코바는 그림과 콜라주,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텍스트 등을 다채롭게 결합하여 관객들에게 몰입형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작가는 불안의 연구소의 공동 창립자로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사회와 정치, 경제, 생태학적 압력에 의해 가중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작품뿐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예술이 사회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2024년 베니스 아트 비엔날레에서 체코 국립관을 대표로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마리아 안토는 1936년생으로 폴란드의 가장 독창적인 여성 미술가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폴란드 바르샤바 미술아카데미를 졸업한 뒤 마술적 리얼리즘 계열 작가로 활동했는데 그녀의 작품 속에는 동물과 인물 그리고 환상적인 요소로 가득 찬 초현실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녀는 나이브 아트의 대표 작가로 잘 알려진 앙리 루소,
초현실주의의 대부로 알려진 도르주데 키리코,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여성 미술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과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녀의 예술은 어두운 색상과 밝은 빛이 조화를 이루며 신비로운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리얼리즘과 초현실주의의 조합이 특징적입니다. 안토의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성장한 그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반영했습니다. 안토는 나이브 아트, 즉 비전문적이지만 매우 직관적인 예술 표현과 마술적 리얼리즘을 통해 평생 동안 그녀만의 고유한 미학적 표현 방식에 충실했으며 그녀의 독특한 작품 세계는 201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사후 전시회를 통해 주목받았습니다. 폴 메카시는 1945년생 미국 출신의 현대미술가로 그의 작품은 퍼포먼스 아트, 설치 예술, 도각,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도발적이고 논란이 많은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메카시는 유타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UCLA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작가는 초창기 주로 퍼포먼스 아트와 회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특히 신체와 음식 등을 매개로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작품들을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카시는 산타클로스, 바비, 백설공주, 하이디와 같은 대중문화와 어린 시절의 아이콘을 차용하는데 그 캐릭터들을 폭력적이고 악의적이며 타락한 인물로 재현합니다. 그는 권위적이고 예의 바른 사회가 지닌 암묵적 규칙들을 조롱하며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를 믹스시킨 혼돈의 작품들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성한 믿음들에 대해 의심을 유발시킵니다. 이러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폴 메카시의 작품 세계는 현대미술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폴케는 독일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작가 중 한 명입니다. 폴케는 1941년 동독에서 태어나 1953년 서독으로 이주했으며 디셀도르프 미술아카데미에서 공부했습니다. 1963년에는 게르하르트 리히터, 콜라드 루에그와 함께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미술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운동은 당시 소련의 공식 예술사조였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 중심의 팝아트 양쪽을 비판했습니다. 폴케는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 재료를 실험했습니다. 그는 저작권과 예술의 진위 여부, 객관성에 대한 개념에 도전했으며 이미지의 원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 이후의 역사와 그 해석자들을 관찰하며 자본주의와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재해석하고 비틀어 표현함으로써 관객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다층적인 해석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임민욱 작가는 1968년생으로 우리나라 현대미술계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를 탐색해왔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전쟁과 기후, 난민 문제와 같은 다루기 힘든 주제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통찰하게 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시각적 요소를 넘어 깊은 감각과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임민욱 작가는 조각, 비디오, 퍼포먼스, 사운드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역사의 목소리나 사라진 이야기들을 다시 살려내고자 합니다. 2022년 뉴욕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작가는 전통과 현대, 기억과 미래, 생명과 죽음과 같이 서로 다른 요소들이 어우러져 시공간을 넘나드는 내러티브를 만들었습니다. 두두물물이라는 비디오 설치 작업에서 작가는 세계 어느 해안가에나 도착할 수 있는 잡동사니를 통해 이것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에 관한 불확실한 비밀을 보여줍니다. 마리나 크루즈는 1982년생으로 필리핀의 현대미술가입니다. 크루즈는 개인의 기억과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옷입니다. 크루즈가 정밀하게 그리는 옷들은 개인의 기억과 역사, 정체성을 탐구하는 매개체로 활용됩니다. 크루즈는 옷의 질감과 주름, 색상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여 옷의 물성을 정밀하게 표현함으로써 옷이 가진 이야기와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듭니다. 또한 특정 인물에 관한 기억과 시간과의 연결을 섬세하게 그려내어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가족과 사회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조명합니다. 크루즈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경험과 감정의 기원을 들여다보며 이를 통해 우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시금 인식하게 만듭니다. 마리나 크루즈의 예술 세계는 필리핀 현대 미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와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닉 젠스는 1984년생 런던 출신으로 영국과 뉴욕에서 미술을 공부한 후 예술가이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트리트 스케이터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적 창의성과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영국 스케이트보드계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해체 직전에 있는 인물들을 그립니다. 그의 인물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곧 사라질 것처럼 흐릿한 모습으로 보는 이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낯선 것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며 빈 공간을 통해 관람객에게 말을 건넵니다. 개인전의 주제이기도 했던 작품 탬버린을 들고 있는 소년에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미묘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에서 질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런던의 길을 스케이트 보딩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닉 젠슨은 스케이터와 예술가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미학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RPK는 1996년생으로 영국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 작가입니다. K는 그의 작품에서 건축과 자연의 배치를 통해 풍부한 색감으로 몽환적인 세계를 창조하는데 이는 초기 르네상스 회화와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스타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K는 2022년 미술 전문 웹사이트 알트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컬렉터들이 가장 기대하는 작가 1위로 선정된 라이징 스타이기도 합니다.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후 미술 작가이자 뮤지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평범한 일상을 몽환적인 분위기로 변화시키며 평온하면서도 한편 초현실적인 화면 구성과 다채로운 색감이 눈길을 끕니다. 그의 건축학적 배경과 스케치의 숙련도 또한 작품의 디테일을 세밀하게 드러냅니다. 케인의 작품 세계는 단순히 장소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그 장소가 지닌 특정 경험과 기억 그리고 꿈이 어우러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으며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조지 콘도를 소개합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스타일과 표현으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조지 콘도는 대학에서 미술사와 음악 이론을 전공했는데 이 시절의 바로크와 로코코 회화에 대해 영감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뉴욕과 LA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고 1980년대 당시 파리에서 10년간 생활하면서 그는 아티피셜 리얼리즘, 즉 인공사실주의라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고전 기법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여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은 만화 같은 캐릭터와 과장된 표현으로 현대사회를 풍자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2010년 유명 뮤지션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 커버를 디자인하면서 대중에게도 잘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공미술 작품인 Constellation of Voices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테라스에서 볼 수 있는데 24캐럿 금박을 입힌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헤기 구겐하임이라는 인물이 20세기 미술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적 인물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898년생 헤기 구겐하임은 구겐하임가의 상속녀로 그녀의 아버지는 1912년에 발생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예술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추문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신만의 콜렉션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는 피카소, 브라크, 뒤샹, 에른스트, 달리, 잭슨 폴록 등 현대 예술 거장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939년 전쟁이 발발하고 나치가 현대 예술을 퇴폐 예술이라고 선전포고했을 때 헤기는 나치와의 거래를 거부하고 어렵게 모은 작품들을 모아 미국으로 밀반출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콜렉션이 되었고 그녀의 마지막 베니스 거주지는 세계적 명소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 미술작가 1985년생 메간 루니의 예술 작업 과정은 직관과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가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자연과 색채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녀가 뚜렷한 계획이나 예비 스케치 없이 즉흥적으로 창작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신만의 정원에서 열정적인 예술가이자 정원사였던 어머니로부터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색채와 형태를 예술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이 그녀의 작품에 깊이 반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리듬을 담아내며 색채와 형태에 대한 실험을 해나갑니다. 최근 루이비통이 기획한 전시 푸가 인칼라, 즉 색채로 그리는 푸가에서 루니는 캔버스에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벽, 바닥, 천장 등 공간을 자유롭게 확장시키며 새로운 자유를 탐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건축물과의 만남이었는데 다양한 배경과 세대를 넘나드는 다섯 명의 세계적인 예술가들에 의해 섹션을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작품을 채 다 완성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작품이 솔드아웃 되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 아드리안 게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드리안 게니는 1977년 루마니아 출신의 현대미술가로 역사와 정치를 깊이 탐구하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루마니아의 사회, 정치적 변화가 그의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게니의 작품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며 유럽의 전쟁, 독재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의 예술은 역사적인 상상력의 실험실로 묘사되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를 추구합니다. 게니는 두터운 물감과 강렬한 색채로 역사의 상처를 드러내기 위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며 빈센트 반 고흐와 프란시스 베이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전시되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게니는 역사를 반영하는 작품을 통해 인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며 역사적 주제와 개인적 경험을 결합해 관람객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재고하게 합니다. 로프로이트는 1964년생 미국 작가로 동시대 미술계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작업은 대중문화, 예술의 역사, 소비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비평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1980년대 후반 잭 얼리와 협업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개인 활동을 통해 더욱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회화, 설치,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특히 판다 시리즈와 The Andy Monument 조각상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작품 가운데 오늘은 스마일 페이스 시리즈를 살펴보려 합니다. 프로이트의 작업 방식은 대담하고 실험적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그는 다양한 색채와 크기, 매체를 사용하여 이심보를 변주하며 각기 다른 감정의 뉘앙스와 사회적 관계를 탐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트는 미소 짓는 얼굴이 단순히 행복의 표현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이러니, 슬픔 또는 비판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로이트는 디지털 시대의 감정 표현이 갖는 다양한 측면과 모호함을 포착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은 80대의 나이로 여전히 매일 아침 브루클린의 스튜디오에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미술작가 캐서린 브래드포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브래드포드는 1942년에 태어나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하고 뉴욕에서 활동하며 비교적 늦은 나이에 예술계에 입문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간결하면서도 충만한 감성을 통해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로 우주비행사나 수영하는 사람들, 히어로 등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그려왔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꿈같은 풍경과 비현실적인 색채 사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일상적인 장면을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작가입니다. 그녀는 작품을 그릴 때 붓을 씻지 않는 습관에 대해 자주 인터뷰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독특한 질감과 깊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의 농장집에서 성장한 경험을 통해 기억과 꿈, 상상력을 융합하는 그녀는 관객에게 따뜻한 공감과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2018년 오늘날 가장 유명한 현대 미술 작가 중 한 명인 영국의 미술가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 Descent into Limbo가 포르투갈 현대미술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물질과 빈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광학을 이용한 흥미로운 실험을 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큰 원형의 구멍이 바닥에 파져있는 대규모 설치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작가는 이 조각이 빛과 어둠, 안과 밖, 제한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관람하던 한 남성이 실제 깊이가 약 2.5m인 구덩이에 빠지고만 것입니다. 다행히 그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예술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경계와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카푸어는 동물의 내장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페인팅 전시를 했는데 한 방문객은 지나치게 압도되어 기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02년생 토에는 체코 출신으로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 예술가입니다. 본명은 마리 체르미노바였지만 성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토엔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체코의 아방가르드 협회 일원으로서 갤러리스트 및 평론가의 요구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독립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포에티즘이라는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이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를 창작하는 예술을 뜻했습니다. 그녀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성과 무의식, 꿈의 세계를 다루며 그림과 조각 등 다양한 표현을 했습니다. 도발적이면서도 시적인 그녀의 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1948년 파리로 망명한 그녀는 정치적 상황으로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파리에서 브르통, 달리 등 당대에 저명했던 예술가들과 함께 활동하며 교류를 지속했습니다. 초현실주의 리더였던 앙드레 브르통은 그녀를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꼽았습니다. 1981년생 스페인 출신 조안 코넬라의 그림은 밝은 색상과 단순한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각적으로는 명랑한 만화나 삽화를 떠올리게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결코 순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작품은 이 사회의 타락한 측면을 필터 없이 즉각 거울로 비추며 성,
종교, 인종차별, 폭력 문제를 생생하면서도 때때로 매우 기괴한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그의 그림은 초현실주의와 블랙 코미디가 혼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현재 30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작품에 강한 불쾌감을 느끼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조아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라보는 모든 것에 대해 웃으며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작업 과정은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매우 역겨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머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아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1667년 프랑스 왕립예술아카데미가 왕실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최초의 전시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그룹이라는 현대적 개념이 탄생합니다. 이는 훗날 살롱 드 파리 또는 살롱으로 불리며 대규모의 사교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뒤 1863년 10월 파리에서는 살롱 대 레퓨제가 개장하게 됩니다. 살롱에서 거부된 예술가들의 소란이 황제 나폴레옹 3세에게까지 이르르며 결국 문자 그대로 거부된 사람들의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전시는 아방가르드의 계기이자 문화혁명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쿠르베, 마네, 피사로와 같은 화가들의 작품이 전통적인 취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평가에게 외면받았지만 하루에 1,000명 이상의 관중을 끌어모으며 살롱의 명성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예술가들은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전시의 자유를 주장했고 이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도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인상파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미술 운동으로 전통적인 미술의 관습과 방식, 주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상파 이전의 미술에서는 종교적, 신화적 또는 역사적 주제와 이상화된 풍경을 엄격한 구성과 세밀한 묘사를 통해 그려내는 것이 미술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상파 화가들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야외에서 직접 자연을 관찰하고 빛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일상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를 포착하여 그 순간적 인상을 다채로운 색채로 표현하며 캔버스에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적이거나 완벽한 형태의 비례를 추구하지 않고 빠르고 자유로운 붓질로 작가 고유의 스타일을 드러내고 작품의 생동감을 부여했습니다. 인상파의 대표 작가로는 모네, 르누아르, 드가, 피사로 등이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미술관과 아카데미에 대항하며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인상파는 이후 신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등 다양한 예술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현대 미술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외부 세계의 감각적 인상을 표현하는 인상주의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내면과 주관적 감정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1880년대 말에 등장한 이 운동은 세잔, 고흐, 고갱, 쇠라 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들은 강렬한 색채와 보다 구조적인 형태를 통해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세자는 자연을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하여 관찰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고 고흐는 감정을 더 깊이 전달하기 위해 과장된 색채와 독특한 붓질을 했습니다. 고갱은 대상을 단순화하여 현실적 묘사보다는 주제의 상징적 의미에 중점을 두었고 쇠라는 작은 점들을 밀접하게 배열하여 광학적 혼합을 통해 섬세하고 정교한 빛과 색채를 표현했습니다. 인상주의는 1860년대에 등장한 예술운동으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전통 미술에서 벗어나 순간적인 느낌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와 같은 인상주의자들은 일상 속의 빛과 색채의 변화에 주목하여 빠른 붓놀림으로 순간적 인상을 그려냈습니다. 포비즘, 야수파는 20세기 초반 출현한 예술 무브먼트 중 하나로 1905년 파리에서 열린 살롱 오텀의 전시회에서 당대의 미술평론가 루이 보세리, 앙리 마티스, 앙드레 데랭, 모리스 드 블라멩크 등의 급진적인 작품들을 처음 보고 나서 조롱의 방식으로 야수들 혹은 야생짐승들이라고 부르며 명명되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쓰이게 된 용어입니다. 포비스트들은 대담하고 직관적인 색채 표현으로 유명하며 그들에게는 형태보다는 색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티스는 내가 초록을 칠할 때 그것은 풀이 아니다. 내가 파랑을 칠할 때 그것은 하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상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과장되고 변형된 색채를 사용하여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포비즘은 전례 없이 색채를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했으며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직접적인 감정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운동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는 나중에 추상표현주의 등 현대미술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방가르드의 정의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선봉대 또는 전위대로 번역됩니다. 이는 원래 군에서 가장 먼저 앞서 지형을 탐색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고도로 숙련된 부대를 묘사하는 용어였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리 드 생시몽은 예술가들이 사회 진보와 개혁의 선봉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방가르드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대전의 잔혹성을 지지했던 기존의 예술과 문화가치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된 반예술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다다이스트들은 전통적인 예술의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기존의 권위와 형식을 깨뜨리고 수많은 시위를 조직하고 다양한 선언문을 작성했으며 권위 있는 인물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도 논쟁하고 공격하며 부조리한 형식의 예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아방가르드는 급진적인 성격과 기존 형식을 전복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충격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 활동을 칭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Conversations with Bina 48은 예술가 스테파니 디킨스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 로봇 중 하나인 비나 48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감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사람과 자율 로봇 간의 장기적 관계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비나 48은 Terrace Movement Foundation에서 만든 지능적인 컴퓨터로 독립적인 사고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디킨스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 의식의 한계는 무엇인지, 또한 죽음 이후에도 인간 의식의 존재는 가능한지 등에 대해 탐구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가족, 인종차별, 신앙, 로봇의 인권, 외로움, 지식 및 비나 48 스스로가 로봇 친구로서 대우되는 것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들의 대화 영상은 연결된 비디오 스크린에 나란히 배치됩니다.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레비치는 어떻게 절대주의를 생각해냈을까요? 그는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화가이자 디자이너로도 활약했는데 태양의 승리라는 오페라의 의상과 무대 디자인을 맡으면서 절대주의를 고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레비치는 존재의 진정한 움직임이 0.0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절대주의는 예술에서 형태와 색상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실제하는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내는 원칙을 의미하며 예술가의 순수한 직관을 표현하고 예술의 본질을 탐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료 작가 안나 레프로스카이아는 말레비치는 검은 사각형이 자신의 커리어에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될 것임을 직감했지만 아직 그것의 의미를 온전히 머리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것을 말로 정리해내기 위해 그는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컬러필드 페인팅은 20세기 중반에 부상한 추상미술의 한 갈래입니다. 이 계열의 작가들은 전통적인 미술적 표현을 벗어나 색상 자체가 전달하는 순수한 감정과 감각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대형 캔버스에 다양한 색채의 페인팅 기법을 실험한 그들은 관람객들이 이러한 작품을 대면함으로써 시공간을 넘어 깊은 무의식적 상태에서 예술적 감흥에 도달하는 몰입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아크릴 물감의 도입 역시 이러한 스타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크 로스코와 같은 예술가들은 컬러필드 페인팅을 통해 관람자와 깊이 있는 소통을 크게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당시 매우 영향력 있던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이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했으며 이러한 추상미술의 새로운 방향은 형식적 요소나 텍스트의 참조 없이 오롯이 색상을 중심으로 한 작업들을 일컬었습니다. 컬러필드 페인팅의 전성기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로 칭해지지만 오늘날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추상표현주의의 표현 과잉에 대한 반발로 발생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추상표현주의가 추구하던 주관적인 감정적 반응을 제거하고 객관성을 지향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미니멀리즘은 단순성과 추상성을 향한 급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이며 단순성을 강조한 구성주의와 내 스틸 운동, 나아가 선불교적 철학과 미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들였습니다. 형태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예술 작품의 본질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불필요한 형태와 특징, 개념을 모두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에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도널드 저드와 프랭크 스텔라, 솔 루잇, 댄 플레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시각 예술을 넘어 건축과 디자인, 음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념 미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첫 인상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도록 느껴지곤 합니다. 개념 미술은 미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통적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개념 미술가들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숙련도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디어와 개념을 중심으로 한 작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때문에 개념 미술은 종종 관람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의 물건을 예술 작품으로 전시하거나 그들의 아이디어를 단지 텍스트 자체로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관람자가 예술가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개념 미술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탄생한 예술 운동으로 그 기원은 마르셀 뒤샹이 남성용 소변기를 전시했던 작품 파운틴으로 보는 시각이 주요합니다. 개념 미술 운동은 예술의 본질을 제고하고 작품의 가치를 물리적 개체가 아닌 무형의 개념으로 전환시키고자 했습니다. 영국의 신문 더 가디언지에 예술에 관해 연재하는 미술평론가 조나단 존스는 2016년 4월 발행지에서 구겐하임 박물관에 설치될 작품에 대해 썼습니다. 바나나를 회색 덕테이프로 벽에 붙이고 카미디엔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작가 마우리지오 카텔란의 또 다른 작품 아메리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기는 명백히 예술 작품이면서 또한 실제 완벽하게 사용 가능한 변기로서 미술관의 화장실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관람객들은 화장실 앞에 줄을 서서 각 3분씩 제한된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미술 작품이 1%의 슈퍼리치를 위한 투자처이자 그 나머지들을 위해서는 오락을 제공한다고 썼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거래됨으로써 대중들에게 조롱과 비판을 받는 동시에 또 같은 이유로 인기를 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역설을 통해 자본주의와 현대미술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묻고 뒤샹의 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프라이버시를 좀 주세요. 저는 철학 화장실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브로우 또는 팝 초현실주의 예술은 1970년대 후반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언더그라운드 예술 운동으로 펑크 음악, 코믹스, 폴리네시아 문화 및 미국의 자동차 튜닝 문화인 핫로드와 같은 대중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반항적인 스트리트 예술의 기원으로부터 출발한 로브로우 예술은 전통적 미술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대중미디어, 광고, 그래피티, 만화의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유머와 장난기, 환상적인 표현을 자주 보여줍니다. 언더그라운드 만화가였던 로버트 윌리엄스는 잡지 저스타포즈를 창간하면서 로브로우 아트를 안내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로브로우, 팝 초현실주의 아트는 마크 라이든, 니콜레타 체콜리, 게리 베이스먼, 팀 비스컵 등 다양한 예술가들에 의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독특한 개성으로 다양한 매체와 스타일을 아우르며 예술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매체와 기법을 탐색함으로써 현대미술계의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메로 브리토는 브라질 출신의 아티스트로 팝아트, 그래피티, 큐비즘의 요소를 결합한 생동감 있고 대담하며 풍부한 색채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1963년 브라질에서 태어난 브리토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주하게 되면서 브리토는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브리토의 작품은 세상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보여주며 밝은 색상과 장난기 넘치는 주제, 대담한 패턴을 통해 행복감과 밝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관람객과 소통하며 100개국 이상의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공공예술 설치 작업을 완료했으며 독특한 스타일로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이 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예술과 자선 활동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는 어린 시절부터 겪은 고난과 가족의 죽음이 그의 예술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린 시절 결핵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었고 아버지의 광신적 태도와 폭언은 그에게 악몽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의 예술 작품에 강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예술에 대한 아버지의 불만과 재정 지원 중단에도 뭉크는 그림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뭉크는 자살 생각에 시달리며 그의 예술은 내면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을 자식처럼 여기며 판매를 거부하고 복제본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뭉크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1890년대부터 개선되었지만 개인적 삶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애 후반기 뭉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삶이 안정되고 성공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을 고립된 상태에서 보냈으며 나치 동조자라는 소문에서 벗어나 노르웨이 화폐에 실리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리처드 세라는 193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2024년 3월 26일 뉴욕 오리엔트에서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거대한 강철 조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공간과 재료, 관객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영문학을 공부했지만 예술로 관심을 옮겨 예일대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와 작곡가 필립 글래스와 같은 예술가들과 접하게 되고
이는 그의 예술을 회화에서 조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아버지와 함께 마린 조선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거대하고 단단하며 무거운 선박이 물 위에서 무중력처럼 자유롭게 부유하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 경험의 깊은 영향으로 반복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세라의 조각품은 강철의 무겁고 견고한 특성에도 유연성과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도록 제작되어 관람객에게 무게와 물질성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1932년생 일본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했던 개념 예술가 옹카와라는 1964년의 어느 날부터 캔버스에 아무런 장식 없이 날짜의 표기만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연작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직접 인터뷰나 촬영을 거부하고 오로지 작품 그 자체로만 소통하기를 바라며 은둔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적 표현을 배제한 카와라의 미학은 거의 50년에 걸쳐 총 3천여 점이 넘는 시리즈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 2014년 7월 10일은 그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그의 예술 여정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24시간 루틴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자정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작품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카와라의 작품은 전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며 모티브와 주제, 대상과 개념, 삶과 예술 자체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작품을 통해 전달되는 심오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카와라는 자신의 예술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침묵을 지켰으며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남았습니다. 1887년 동유럽의 작은 나라 벨라루스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마르크 샤갈은 감정의 깊이와 생생한 색채, 풍부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화면 구성으로 잘 알려진 미술가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길을 추구했으며 러시아에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현대 러시아의 예술과 유럽 아방가르드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샤갈은 예술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파블로 피카소 등과 어울리며 아방가르드 신의 일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샤갈의 작품은 독특하고 몽환적인 스타일에 의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주로 하늘을 떠다니는 인물과 기발한 모습의 동물, 시골 마을의 풍경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이미지 속에는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입체주의와 야수파,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등 여러 요소들을 혼합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남은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은 그의 뛰어난 색채와 영적 깊이로 유명하며 20세기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미국의 화가이자 조각가로 20세기 후반 현대미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예술가입니다. 그는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독특한 형식의 작품, 컴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우센버그의 작품은 타이어나 오래된 가구, 사진 등 여러 가지 사물과 재료를 캔버스 위에 부착하고 결합했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료들을 결합하고 예술의 컨텍스트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팝아트, 추상표현주의, 개념 미술의 요소를 통합하는 획기적인 접근이었고 그는 예술이 어디에서나 무엇으로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그는 포스트 모던 댄스의 아버지라 불리던 안무가 머스 커닝햄 등을 위한 무대 장치와 의상을 디자인했으며 공연과 다른 매체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연극적 요소를 비공연 작품과 결합시키기도 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2002년 뇌졸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만을 이용해 계속 예술을 창작했으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도주의적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1941년생 인디애나주 출신의 예술가 브루스 나우만은 현대미술계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조각과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며 관람객에게 불편함을 전달하고 윤리적 측면에 대해 방향감각을 잃게 함으로써 자기 성찰의 촉매제로 작용하고자 했습니다. 나우만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잦은 이사를 다녀야 했고 이러한 경험이 성장기의 고립감과 적응력을 심어주었으며 훗날 그의 예술에 깊이 반영되었습니다. 나우만의 개인적인 삶의 방식은 그의 작품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9년 뉴 멕시코로 이주한 그는 분주한 도시의 예술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창의성이 방해받지 않는 고독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으며 소박한 자연경관과 지역사회에서 이웃 예술가들과의 교류는 그의 삶과 예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우만의 주요한 예술적 주제인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인간의 조건에 관한 탐구는 현대미술 담론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